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패키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는 78쪽을 이제 펴주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여기 보니까,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복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예, 최소화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로 관련 있는 파일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최소화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최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통합된 데이터고요. 공용 데이터,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치고,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하고 저장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갱신,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의 동시 공유가 가능하고,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 디자인 단계의 순서를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을 정의하고, 테이블 정의하고, 필드 정의하고, 환경 정의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 순서를 맨 처음에 사용자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 순서는 기억을 하실 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에서 개념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물. 그 다음에 DBMS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 위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는 소프트웨어 집합체를 뭐라고 한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DBMS의 특징을 보니까 데이터의 중복을 뭐 했던 얘기죠? 최소화했고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보안성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공유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정조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의 기능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데이터의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할 때 쓰는 언어가 될 것이고요. 이 조작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삽입, 삭제, 갱신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든가 보안 및 권한 검사, 병행 제어 등을 담당할 때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어 기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조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제 DBA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팀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DBA라고 하고, 이 DBA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보니까 시스템 문서화의 표준을 정해서 시행하고요. 복구 절차와 무결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의 감시 및 성능 분석 등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스키마가 나왔죠. 스키마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속성, 관계 등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정의와 제약 조건을 정의,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의 종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세 가지 형태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이제 외계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개념 스키마라는 건 뭡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보시면 이 외부 스키마는 뭡니까?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한 부분의 논리적 구조로서 뭐라고도 부릅니까? 서브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내부 스키마는 기계 처리에 알맞은 구조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물리 스키마다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보게 되면 계층형, 망형, 관계형이 있습니다. 계층형은 트리 구조,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일대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 강사가 있고, 감옥, 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부모와 자식 관계 일대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망형은 이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그래프 구조로 된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망형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2차원의 표 형태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라든가 테이블, 릴레이션 이런 것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쪽 보시면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튜플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학생 테이블에서 튜플은 이 가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튜플 행 레코드라고도 부르죠. 이 자료 한 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102번 임태형, 그다음에 주민번호 있고 남자 이렇게 돼 있죠. 이한 건을 뭐라고 그래요? 튜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속성은 이제 세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속성, 필드, 열이라고 하고, 이 속성 자체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별의 속성은 뭐가 있죠? 남자와 여자.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속성 자체도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도메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별의 도메인은 남녀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수는 뭐라고 하죠? 디그리라고 하죠? 디그리. 모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속성의 개수. 속성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차수, 디그리라고 하죠? 여기서는 학번, 이름, 주민번호, 성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속성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학번, 이름, 주민번호, 성별이 되니까 4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수는 뭐라고 합니까?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튜플의 개수. 여기서는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건이 되겠죠. 필드명은 제외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겠죠. 필드명이라든가 데이터 형식, 필드의 크기, 제약 조건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테이블을 만들 때 레코드 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보수 교육 당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레코드 수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키의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기본 키하고 널이 주로 많이 나왔죠. 잘 보시고요. 후보키는 뭡니까?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기능을 후보키라고 하고, 위쪽에서 이제 그 후보키가 될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학번과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번이라든가 주민번호가 후보키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이두 개의 후보키 중에서 학번을 선택했다. 그럼 이 학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니까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를 뭐라고 한다? 기본키라고 하고, 후보키 중에서 선택에 사용하는 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키는 중복이 될 수가 없고, 널이 될수 없다라는 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널이라는 건 뭡니까? 널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부재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널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부재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널.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요. 지금 103번 변미란이라는 데이터에 이렇게 이제 성별이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예요? 널이죠. 값 자체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데이터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데이터를 공유한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대화한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뭐가 틀렸죠?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중복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다? 최소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3번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다음 항목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 그랬죠? 맨 처음에 뭐합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을 정의하고, 그다음 뭐하죠? 테이블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필드 정의하고, 맨 끝에는 관계 정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4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리언 디얼리얼 4번 정답이고요. 3번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로 가장 올바른 거,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개논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개논물.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항목들을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올바른 것.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사용자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 다음 뭡니까? 구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다, 나, 마, 이렇게 있는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DBMS의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필수 기능은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정, 조, 재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그러니까 연산 기능이 답이 될 것이고, 자, 6번 문제 보시면 DBMS 필수 기능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안검사, 병행 제어 등을 담당한다. 문제 중에 답이 있군요. 뭐예요? 정의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 이사소통 역할을 책임지는 기능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거나 또는 이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작 기능이라고 부르죠. 예, 2번 정도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DBA 임무와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죠? 1번에 시스템 문서의 표준을 정해서 시행한다. 2번에 복구 절차와 무결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번, 일반 사용자의 고급 지림을 저급 DBA로 변환한다. 4번에 시스템의 감시 및 성능 분석을 한다.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임무가 아닌 건 뭐예요? 4번에 일반 사용자의 고급 지림을 저급 DBA로 변환한다.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이제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죠. 일반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일반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DBA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죠?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역할이 아닌 거 그랬죠? 자, 1번에 DBMS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접근 방법을 결정한다. 2번에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삭제를 한다. 3번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조치를 한다. 4번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응용 프로그래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고, 10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해서 기술한 걸 뭐라고 한다? 차수, 트랜잭션, 스키마, 튜플.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키마라고 부르죠. 스키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의 수, 속성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차수, 디그리라고 불렀죠. 차수, 디그리 이렇게 불렀고, 그렇다면 튜플의 개수, 그럼 뭐였어요? 카디널리티고,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을 취할 수 있는 원자값의 범위고, 릴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이 차원의 표로 된 형태가 되겠죠. 3번 정답. 12번에 데이터베이스 개체의 속성 중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메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 뭐라고 한다고요? 도메인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테이블을 작성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 데이터 형식, 필드명, 데이터의 크기, 레코드 수, 뭐가 답이죠? 레코드 수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4번 정답, 14번 문제,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아 그랬죠? 1번에 각 속성이 갚는 값을 속성값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2번, 어떤 데이터 객체의 구성 요소로서 그 객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3번에 속성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4번에 속성은 그 자체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속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 속성만 가지고도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지금 학생 테이블에서 이 성별의 속성이죠. 성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몇 번을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예, 여기 정답은 여기서 정답은 4번에 속성 그 자체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정답.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본키라고 그러죠. 16번에서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항목은 뭐예요? 그렇죠. 중복되는 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중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복되는 거라서 제품 가격이죠. 정답입니다.
7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부재를 명시로 표현하게 사용되는 특수한 값. 값 자체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했습니까? null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1번. 자, SQ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9번이죠. SQL이 뭡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2차원의 이 표형식으로 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때 이용되는 질의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SQL이라고 하죠.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관계 대수나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하는 비절차적 언어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QL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정의어,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데이터 제어에서 우리가 정조제 이렇게 외우셨죠. 그러면 이 SQL의 종류 중에서 데이터 정의어를 뭐라고 합니까? DDL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디피니셜 랭귀지에서 테이블의 생성이라든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테이블을 삭제할 때 쓰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Create, Alter, Drop.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는 CURL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Alter, Drop. 그래서 CURL 기억하시고 크레이트는 테이블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성하는 거고요. 알터는 뭐 하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드랍은 불필요한 테이블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삭제할 때 쓰는 옵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크레이트, 알터, 드랍, 크알트 이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이 드랍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중에 리스트릭트와 캐스케이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리스트릭트는 이제 제한 삭제입니다. 즉 참조하는 데이터 객체가 존재하면 제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한 삭제하는 능력이고 더의 옵션 중에서 이제 캐스케이드는 참조하는 객체에 대해서도 함께 제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연쇄 삭제하는 옵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캐스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뷰를 보도록 하죠. 뷰라는 게 뭔가요?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유도해서 만들어지는 요 가상의 테이블, 요 임시 테이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뷰라고 하죠. 예를 든다면, 여기 뭐, 구로중학교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구로중학교 학생 테이블 중에서 나는 성별이 남자인 학생만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임시로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이때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뷰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뷰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뷰를 이용하게 되면 보안이 어떻게 된다? 강화되죠.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는 거니까 보안이 강화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이라는 용어 나오죠. 트랜잭션, 즉 SQL,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작업 단위를 뭐라고 한다?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잘 눈여겨 보시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DMA라고 하죠. 데이터를 검색한다든지 삽입, 갱신, 삭제할 때 쓰는 언어로서 여기 보니까 이제 검색할 때는 뭐였습니까? Select from where.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이렇게 self wher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삽입할 때는 어떤 명령을 씁니까? 튜플을 삽입하겠다 그러면 insert into value에서 in val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Update set where에서 offset where, offset wher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필요없는 튜플을 삭제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delete from where에서 delete where. 이거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색할 때는 뭐 한다고요? self where. 삽입할 때는 in val. 갱신할 때는 offset where. 삭제할 때는 delete where.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는 뭐라고 합니까?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죠. 데이터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무결성, 보안 및 권한 검사, 병행 제어 등을 담당할 때 쓰는 언어로서 이 grant라는 건 뭐예요? 권한을 부여할 때 쓰는 언어고요. 명령어고 revoke라는 건 뭡니까? 권한을 해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 commit은 뭡니까? commit. 이건 데이터 변경을 확정할 때 쓰는 것이고, 롤백은 뭡니까? 데이터 변경을 취소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어는 DCL이라고 하고,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grant, revoke, commit, 롤백. 네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select 구문 형식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select는 검색할 때 쓴다고 그랬죠.
Select 하면 all, 모든 필드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Distinct, Distinct가 뭔가 뭐였나요? 중복된 레코드를 제거하고 표시할 때 우리가 썼었죠. Select 하면 항상 이렇게 필드명이 나오는데, 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기 쉽다. 그럼 all이라고 쓰셔도 되고, all 대신에 별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오고, where 다음에는 조건이 오는 것이고, group by는 같은 것끼리, 항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고요. having은 뭡니까? 그룹에서 조건을 나타낼 때 씁니다. order by는 뭐 할 때 쓰죠? 정렬. 그래서 ASC는 오름차순, 작은 순에서 큰 순, DSC는 descending에서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어떻게 한다? 정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자가 나오죠. and는 이제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r는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여되는 연산자였고, 낫은 부정이었죠. 문자 연산자는 이제 between A and B 하게 되면 A와 P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in 하면 이제 목록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like는 이제 자료 일부를 가지고 비교 검색할 때 쓰는 것으로서, 여기 보니까 퍼센트는 모든 문자, 밑줄은 한 문자인 대응됩니다.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이따 알아보도록 하죠. 집계함수 또는 집단함수라고도 하는데, count 별표는 tuple의 개수를 세죠. sum은 합계, average는 이제 평균을 나타낼 때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학생 테이블의 모든 필드, 모든 자료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select 별표 from 학생. 이 별표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요? or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겠다. 이때는 어떤 옵션을 쓰라고요? distinct라는 옵션을 쓰시면 되겠죠. select, distinct, 학과, from 학생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국어 점수가 80점에서 90점 사이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select 다음에는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필드명 이름, from 학생 테이블에서 국어 점수가 80 이상이고 그 다음에 90점 이하인 데이터를 검색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4번에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이름을 검색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거나 했으니까 중간에 조건을 뭐로 쓰시라는 거예요? or로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5번에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국어 점수가 85점 이상의 학생이 학번과 이름을 나타내되 학번과 이름, 학번은 오름차순, 이름은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그랬어요. 정렬. 정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려면 select 다음에는 나타내고자 하는 필드, 나타내고자 하는 필드명, 학번과 성명 쓰시면 되겠고,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 where 다음에 조건을 쓰시는 건데, 국어 점수가 85점 이상이고, 국어 점수가 85점 이상인 레코드를 정렬하라는 거죠. order by. 정렬할 때 뭐 쓴다? order by 쓰는 것이고, 여기 ASC는 뭐예요? 오름차순, 학번순으로 오름차순, 이름순으로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검색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시, 인천시인 이름을 검색하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select 다음에 이름, from 다음에 테이블명, 학생, where 다음에 주소에서 in에서 목록 중에 하나 있는 거 검색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서울시 또는 인천시인 이름을 검색하라 이런 뜻입니다. 7번 예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성이 김씨인 이름을 검색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select 이름 from 학생 where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주는 것인데 이름 다음에 이제 김씨를 정하는 거니까 이름 like 김퍼센트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죠. 자료 일부를 가지고 비교 검색할 때 쓰는 명령어는 like다. 모든 문자는 퍼센트 밑줄은 한 문자죠. 이제 8번에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영어 점수가 8점에서 90점 사이인 이름을 검색하고 싶다 이럴 때는 select 다음에 이름 from 다음에 학생 영어 점수가 이제 80점에서 90점에서 between 80 and 9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예, 80점에서 90점 사람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크알드 이렇게 외웠죠? 크알드 이렇게 외웠으니까 정답은 1번 select 이거는 데이터 조작어죠. DML이죠. 이번에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고요? 크알드 이렇게 외웠으니까 크레이트 답이 되겠죠. 2번 3번에 테이블, 뷰 스키마, 인덱스를 뭐한다? 제거한다.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드랍을 해야 돼요? 딜리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드랍은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고, 요 딜리트는 뭘 삭제하는 거죠?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에 뭐예요? 이 튜플만 삭제하는 옵션이죠. 뭘 삭제한다고요? 튜플 삭제. 튜플을 어떻게 한다? 아, 삭제하는 옵션이죠. 튜플 삭제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을 답으로 보셔야 되고, 4번에 SQL 형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있나요? self-where, up from where, insert into value, delete from where, delete where. 다 맞죠? 하지만 2번에 업데이트 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set y죠. offset where. 이렇게 우리가 그랬죠?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온다고요? set, set. 이게 와야겠죠? offset where. 이렇게 우리가 그랬죠? offset where.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SQL 명령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보니까 drop, table, 학습과 cascade. cascade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연쇄 삭제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과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6번에 SQL에서 드라이브 옵션 중에서 리스트릭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른 거. 리스트릭트 뭐 한다? 제한 삭제한다 그랬죠? 즉 뭐예요? 4번에 있는 것처럼 제거 요소가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4번 정답. 7번 문제 보시면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서 이를 추가하겠다. 즉 뭐예요?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서 이를 추가한다. 뭐 한다는 얘기죠? 구조를 뭐 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구조 변경할 때 우리가 뭘 쓴다 그랬죠? alt 테이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정답이 2번입니다. 8번에 데이터베이스 제어 중 사용자에게 조작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권한을 부여할 때 우리가 뭘 쓴다 그랬죠? grant. 권한을 해제할 때. 부여된 권한을 뭐 할 때? 해제할 때는 우리가 뭐 썼나요? revoke 이렇게 썼죠. revoke. revoke는 권한을 해제하는 거고 grant가 권한을 부여하는 거니까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예, SQL의 기본 검색문 형식입니다. 가로안이 올바른 거 잘 보셔야겠죠. select 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열 이름이었죠. 열 이름. 4번은 답이 아니군요. from 다음 뭐가 온다고 그랬죠? 테이블 명이 온다고 그랬죠. from 다음엔 테이블 명이고 where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이제 group by 되면 group by 항목을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예, 3번을 답으로 보시겠군요. select 다음에는 열 이름, from 다음에는 테이블, where 다음에는 조건, 그 다음에 group by 다음에는 이제 group by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질의를 SQL문으로 옳게 표기한 것을 찾으라고 했군요. 상품 테이블에서 단가가 5만원 이상인 자료의 상품명, 단가 수량을 검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select 다음에는 뭐가 해야 되죠? 나타낼 필드명 이렇게 나타내야죠.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그리고 self-where죠. self-where. self-where. 일단은 여기는 4번은 select from if로 되어 있으니까 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self-where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고 select 다음에는 필드명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거는 테이블명이 왔으니까 2번은 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상품명 단가 수량 그 다음에 상품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단가가 5만원 이상이라고 되어있죠. where 다음에 조건이 온다고 했죠. 단가가 5만원 이상인 상품 테이블에서 단가가 5만원 이상인 상품명 단가 수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1번을 맞는 답으로 체크하셔야죠. 정답 1번입니다. 11번에 인사 테이블에서 4번이 999인 4번을 삭제하라. 뭐라는 거예요? 튜플을 삭제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딜프웨어 이렇게 외웠죠? 어떻게 외웠다고요? 딜프웨어 이렇게 외웠으니까 delete from 인사 외워다면 조건이 오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에 이제 12번에 SQL에서 조건문을 기술할 수 있는 구문 그랬죠. 조건문을 어디서 쓴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select 다음에는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열 이름,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테이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오는 게 뭐다? 조건이죠. 그 정답 몇 번? 조건문은 where절 다음에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select, distinct, 학과, from 학생.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이런 내용이죠. 학생 테이블의 학과명은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이런 뜻이 될 거니까 2번을 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까요? 고객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검색하겠다. 그럼 뭘 써줘야 돼요? 별표를 쓰시면 되죠. 고객 테이블, 프롬 다음 테이블 명 오니까 3번 정답.
그다음에 15번 문제, SQL 셀렉트문에서 특정열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정렬할 때는 뭐 쓴다고요? order by. 오름차순은 뭐였었죠? ASC. 내림차순은 뭐였어요? DESC. ascending, descending이죠. 오름차순 밑에는 내림차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그렇죠. order by. 정렬할 때는 order by. 2번 정답.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SQL문이 임의로 올바름 그랬죠. select 별표 from 사원. 보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원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체크하시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SQL에서 order by 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거. order by. 정렬한다 그랬죠? 가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DESC니까 이게 뭐라고요? 내림차순. 3번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ASC는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렬을 할 때 가산점은 내림차순, 3번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몇 번을 정답?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18번에 다음 SQL 문장을 실행한 결과 검색되지 않는 주문 사양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주문 종목명, 주문 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조건이 뭡니까? 주문 수량이 150 이상이고 300 이하인 어떻게 합니까? 예, 종목명, 주문 수량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내지 않는 건 뭐예요? 150에서 어디야? 300 사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고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4번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테이블에 대해서 필드 단가는 이제 오름차순, 필드 용수량은 내림차순으로 검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SQL의 문구가 표기가 올바른 거였습니다. select 하면 뭐가 한다고요? 나타내고자 할 필드명이 나타납니다. 상품명, 단가, 수량. 어디에서? 상품 테이블에서. 어? 상품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정렬할 때는 오토바이가 와야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렇게 와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하고 4번은 오토토기 때문에 답이 아닐 것이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상품명, 단가, 수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상품 테이블에서. 여기 보니까, 단가는 오름차순으로 하랬죠. 단가. 단가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름차순이 뭐예요? ASC죠. 오름차순이 뭐라고요? ASC 될 것이고 내림차순은 뭐라고요? DESC 이렇게 되겠죠. 1차 정렬키, 2차 정렬키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이렇게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인사 테이블에서 인사 연도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자 하는 SQL 명령을 그렸습니다. select 다음에는 이제 별표가 와야 되고, from 다음에 인사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렬할 때는 뭐 쓴다? order by 입사 연도가 오름차순. 네,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21번에 다음 그 SQL문에서 count 별표의 기능을 물어봤죠. count 별표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행들의 개수, 튜플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아,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2번에 인사 테이블에서 SNO가 100인 튜플을 삭제하겠다. 그렇죠. 튜플 삭제할 때는 뭐 한다고요? delete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delete from where. 그래서 인사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가 100인 튜플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다음 SQL의 경식문이 가장 안에 가장 적당한 걸 했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본다고요? upset where. 이렇게 요로 했죠. 업데이트 하면 쓰이십니다. upset where. update set whe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4번에 다음 SQL을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문 테이블에서 분명히 사과인 모든 행을 삭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delete, delete, 그다음에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딜프웨어 찾아야 되니까 2번 뿐이었군요. 딜프웨어 딜리트 프롬 체이스웨어 아이템 사과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군요. 정답 2번. 그 다음에 25번에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기본 테이블을 위해 만들어지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했고, 필요한 데이터만 정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명령문이 간단하신다. 이게 뭡니까? 가상 테이블, 이집 테이블, 카디널리티, 뷰, 도메인, 튜블, 이 중에 뭐예요? 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가상 테이블 2번의 뷰. 보시고 26번에 SQL의 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SQL의 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보안 기법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뷰는요, 기존의 테이블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료 일부를 검색해 가지고 성별의 남학생만 모아라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임시로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뷰 보안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랬죠. 1번 정답이고. 튜플들이 실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테이블이고, 3번에 뷰의 정의는 크리에이트 뷰로 하고, 4번에 기본 테이블이나 이전에 정의된 뷰에서 유도되는 단일 테이블을 맞죠? 정답은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고요. 27번에 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처리를 하나로 모은 작업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작업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데이터베이스의 작업단.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트랜잭션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트 2의 패키지 일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수치 계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계산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전표의 작성, 처리 관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스프레드시트는 주로 계산 관련된 프로그램, 수치 계산을 담당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자동 계산, 문서 작성, 차트 작성, 데이터베이스 기능, 뭐 매크로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기능 중에 없는 게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기능 중에서 슬라이드쇼 기능, 동영상 처리 기능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능들의 주변 밑에 있는 것들은 잘 눈여겨 보시고.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중에서 또뭐할수 있나요? 필터. 필터가 뭐 하는 겁니까? 조건을 정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자료만 검색 추출할 수 있죠. 정렬, 이건 뭐예요?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아저씨 많이 나오죠. 이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정의해서 단축키라든가 실행 단추를 넣어서 작업을 쉽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뭐라고 합니까? 매크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프레시티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스프레시티의 이 작업,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박스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시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세로가 만나는 이 박스 하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셀. 이런 셀들이 모여서 시트가 되는 거고, 시트가 모여서 하나의 워크북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의 화면 구조를 보게 되면 셀, 스프레드시트 기본 입력 단위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크시트가 보여서 하나의 통합 문서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기업체의 제품 설명이나 각종 회의 등에서 슬라이드로 작성된 내용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할 때 되는 프로그램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보니까 슬라이드쇼, 홈페이지 제작 기능,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처리 기능, 조직도, 그림 그리기, 도표 작성, 차트, 소리, 클립아트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삽입이 가능하고 개체 연결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작성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다 보여요. 프레젠테이션의 기능들이 되겠죠. 그다음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준비 과정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기획하고 준비하고 원고 작성, 실시 결과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 아주 심이 많이 나오니까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개체, 오브젝트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의 화면을 구성하는 개개의 그림이나 도형 같은 요소들을 우리 개체라고 하고, 슬라이드는 쪽 페이지라고 하죠.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화면 단위를 슬라이드 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는 뭡니까?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요는 프레젠테이션의 줄거리로 보통 문자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수치 계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계산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전표의 작성, 처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수치 계산 관련된 프로그램, 뭐예요?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 2번에 스프레드시트에서 행과 열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셀, 이렇게 불렀죠. 셀. 정답 4번. 3번에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럼 뭐 찾으셔야 되죠? 프레젠테이션 기능, 동영상 처리 기능을 찾으셔야 되죠. 나머지 자동 계산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문서 작성 기능 다 지원합니다. 4번에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 업무가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에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한다. 2번에 주문서와 견적서를 만들어 출력한다. 3번에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이건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이죠.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어 질문 분석에 쓴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스프레드시트는 문서 작성, 차트 작성을 자동 계산하죠. 탁상 출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와 고품질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이 탁상 출판용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입니다. 6번에 스프레드시트 작업에서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방식, 뭐라 그랬습니까? 매크로라고 불렀죠. 매크로 1번입니다. 7번에 스프레드시트 기능 중에서 조건에 맞는 내용만 선별해서 추출하겠다. 이때 쓰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필터죠. 8번에 프레젠테이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여기 쭉 보시면 뭐 정보 전달 의사 결정 도구 맞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과 관련된 업무 작업을 쉽게 처리 분석한다.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죠? 이건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관한 내용이죠. 스프레드시트에 관한 내용이죠. 나머지 3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가능하다. 정확한 데이터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지향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을 해서 2번. 9번에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 뭐였어요? 예, 이거는 이제 독후감 쓰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과제 발표, 강의 자료, 상품 상자. 10번에 프레젠테이션의 용도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뭐가 답이라고 그랬죠? 기업체의 통계 자료 계산이 답이죠. 정답 3번. 11번에 기업체의 발표나 회의 등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소개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할 때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12번의 문제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올바른 거 그랬죠.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기획을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준비하고 원고를 만들고 실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과 분석 이렇게 해주시면 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답이군요. 4번은 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체 오브젝트라고 하고, 아 개체 오브젝트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4번 개체 오브젝트. 14번 문제,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그림이나 도형, 이거 우리가 뭐라 불렀죠? 개체라고 했죠, 개체. 15번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는 뭐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정답 1번. 16번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 흐름을 기획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시나리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과목을 많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